여러분 안녕하세요. 옥화대리입니다. 어제 토요일이었는데요. 어제는 제가 엄청 기분이 좋았던 날입니다. 어제 제 막내 동생이 집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했거든요. 그래서 어제는 이삿짐을 같이 날라주고 아주 즐겁게 하루를 보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쪽 저희 고향 동네 뒷산에 잠깐 올라왔어요. 저 어릴 때 많이 다니던 그런 곳이고요. 천천히 다니면서 더덕 한 뿌리 봤으면 좋겠습니다. 뭐 못 봐도 할 수 없고요. 지난번처럼 소나무 잔나비버섯 좀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난번에 워낙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다 못 드려가지고 항상 마음에 조금씩 걸리거든요. 하여튼 오늘 천천히 산행하면서 잘 살펴보고 쓸만한 것들 있으면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음나무는 뭐 다들 잘 아시는 나무일 것 같고요. 이렇게 가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음나무는 백숙 같은 거 해서 먹고 할 때 많이 이용하는 그런 나무고요. 이게 굵은 나무보다 이렇게 가지에 가시가 많은 작은 줄기를 좀 약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아이고, 가시 엄청나다. 보세요. 찔리면 아파요, 이거. 이 커다란 소나무가 죽었는데 죽은 소나무 위쪽에 지금 소나무 잔나비버섯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. 이쪽 산에도 잔나비버섯이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천천히 다니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덕줄기고요. 이 더덕줄기를 따라서 살살 가보면 어디 있을 것 같은데? 여기, 여기 있네, 여기. 여기 박혀 있고요. 이게 지금 더덕시방이고요. 이 더덕시방은 참 볼수록 이쁜 것 같아요. 얘는, 씨는 다 떨어졌나? 아, 씨가 아직 있네. 씨 털어주고. 더덕이 하나 보이네요. 여기도 더덕 삭대 하나 보이는데요. 지금 상태가 다 좀 오래돼서 보자. 씨, 씨가 있으면 떨어뜨려주고 여기도 씨는 다 떨어뜨렸네요. 오늘 이쪽은 야산 쪽이라 그런지 더덕이 조금씩 보입니다. 얘도 더덕 줄기인데 얘가 얘는 이 더덕 줄기들이 굵어요. 여기 여기서 나왔는데 이걸 누가 캤는 줄 알았더니 안 캤어요. 와, 더덕 좋다. 이거 보세요. 더덕 괜찮죠? 더덕 좋은데요? 누가 캤는 줄 알았더니 꽤 크죠? 나이 먹었어요. 새카맣습니다. 이쪽에 좀 보이는데? 여기 있고요. 이 밑에도 있어요. 소나무 잘라진 소나무에 이렇게 있습니다.
저 밑에도 하나 보이고, 세 개 보입니다. 세 개. 애기도 하나 있네. 네, 애기도 하나 있습니다. 여기. 이쁘죠? 지금 저쪽 밑에도 두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. 아직 좀 사이즈는 어리고요. 오늘도 소나무 밭에 들어와서 소나무 구루터기, 그 다음에 부러진 거, 이런 거 보고 다니고 있는데,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, 아주. 그래도 이쪽 산에 소나무는 이렇게 죽어서까지 사람들한테 이 고마운 버섯을 남겨주고 가네요. 아주 싱싱하고 좋습니다. 얘는, 여기 얘들은 지금 다 썩었어요. 이렇게 다 썩어서, 예, 이렇게 됐습니다. 썩어서. 저 위에 소나무가 하나 죽은 게 있어요. 지금 버섯이 달려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새로 하나 알게 된 사실,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소나무는 죽어서 잔나비를 남긴다. 명언이죠, 명언. 와, 잔나비 진짜 큽니다. 와, 이렇게 큰 거. 우와,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커. 진짜 크죠? 와, 많이도 달렸다. 와, 저 위에까지 쭉 달렸는데, 어떻게 뭐 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, 얘는. 아이고, 소나무는 참, 이 소나무의 전기를 먹고 자란 이 버섯의 약성은 얼마나 좋을까요?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서 있을 때 이렇게 놨다가 부러지니까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여기도 하나 자라고 있고요. 저 위에 부러진 밑둥에도 자라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. 이야,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눔할 거 알고 이렇게 선물로 주나봐요. 진짜 대박이다. 사이즈도 엄청 크네, 이거. 우와, 얘도 보세요. 사이즈가 전부 다 이렇게 커. 하나, 둘, 셋. 얘 조그만 거, 큰 거네, 이게. 이게 지금 죽은 소나무거든요. 부러졌어요. 뚝 부러졌어요. 그죠? 부러진 소나무에서 또 이렇게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. 부러진 나무에도 한번, 조그맣긴 한데 달려 있습니다. 보면, 네, 달려 있잖아요. 여기에 보이시는 요 줄기가 지치입니다. 지치. 자, 보시면 자, 이렇게 쌀눈처럼 씨앗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. 뭐 얘가 보자. 와, 싹대가 제법 있는데요. 싹대가 보자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싹대가 네 개짜리네요. 싹대 네 개짜리 지칩니다. 이 지금 이 열매가 아니지. 이 씨앗들이 다 안 떨어졌어요. 이렇게. 야, 떨어져라. 이 씨앗들이 씨앗으로 훑어서 좀 다 떨어뜨려 놔야 될 것 같아요. 지치야, 내가 지칠만 하니까 지치가 나오네.
지치입니다. 지치. 잠깐 지치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면, 자, 어우, 이게 벌써 내년에 싹대 올리려고, 보세요. 벌써 싹대 틀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치는 캐보면 이게 잘 부러져요. 캐다가 다 부러뜨려 먹습니다. 똑 부러져요. 이게 캐보면. 와, 이게 뭘 잡겠다고 이렇게. 와, 이게 이렇게 붉은 걸로. 또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가면 어떡해. 이거는 제가 해수를 해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해수하겠습니다. 이야, 이거는 뭐. 와, 여기 동물 걸리면 이거 뭐 사망이지, 사망. 사망입니다. 바로 사망. 와, 이 와이어를 두 개 물어. 이거 뭐. 왜 이러지? 이거 밀렵이잖아요. 이런 거. 밀렵. 여기 보세요. 여기 걸리면 죽는 거지. 딱 여기, 어? 뭐, 노루나 고라니 이런 거 다니는 그런 길목에 이렇게 해가지고. 걷었습니다, 제가. 여러분, 오늘 우카데디 동네 야산 들어와가지고 소나무 잣나 입어서 조금 봤습니다. 오늘 잣나 입어서 본 것도 잘 손질해서 필요하신 분께 나눠 드릴 생각이고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다섯 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150g씩. 이게 손질해서 말리니까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더라고요. 그리고 한 150g 정도면 꾸준히 드시면은 한 달 정도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산행에서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